안녕하세요. 8월 월말 모의고사 해설하겠습니다. 홀수범 문제 위주로 볼 거고요. 나머지는 질문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jhgroup.com에 질문 주시면 됩니다. 8월 월말 모의고사는 조문 전범위로 준비했습니다. 좋은 문제만으로 전범위. 그 다음에 다음 달에 하는 9월 월말 모의고사는 저희가 판례 강의가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판례 문제만으로 전범위 진행할 겁니다. 강평은 홀수번호로 강평할 거고요. 나머지 질문 있으신 분들은 jhgroup.com에 질문 주시면 됩니다. 1번 문제.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이걸 비법인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 무슨 무슨 면, 무슨 무슨 경우, 무슨 무슨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전제 조건이라고 해서, 전제 조건은 나중에 공부가 되면 읽자마자 무슨 쟁점이구나 바로 떠오르시면 그게 공부가 마무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의 단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금 1번 질문에서 정하여져 있는 경우까지만 읽자마자 이것은 무슨 쟁점이고 뒤에서 OX 할 부분이 어디까지 연상이 되면은 공부가 마무리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달려가시면 되는 거고요. 예, 우리 그 조문 특강에서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당사자 능력 파트인데, 능력이라는 게 권리 능력, 절차 능력,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했었어요. 조문 특강에서 세밀하게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권리 능력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비법인으로 나옵니다. 비법인 사단 등은 이 느낌만 풀면 다풀수 있다 그랬습니다.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할수 있는 절차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다풀수 있어요. 이게 4주 문제라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절차 능력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3조. 그 다음에 이 비법인 사단 4조, 제외자 5조. 그래서 이 절차 능력들은 누구를 데리고 오는 게 쟁점들이었어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 데리고 오는 거고,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는 대표자나 관리자 데리고 오는 거고, 제외자 같은 경우는 특허 관리인 데리고 오는 거고, 추가적으로 데리고 오는 쟁점은 절차 능력. 그 다음에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밟는 절차는 밟을 수 없다 쟁점이 권리 능력 쟁점.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걸 조문 특강에서 잡아들였기 때문에 전제 조건 읽자마자 뒤에서 뭐가 OX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데, 1번을 다시 보시면 비범인 사단이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다는 게 절차 능력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 보라는 소리고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무효 심판의 피청구인 될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무효 심판의 피청구인은 특허권자만 될 수가 있어요. 무효 심판의 피청구인. 1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미성년자는, 이거 미성년자는 보자마자 또 쟁점 나와야 됩니다. 미성년자 이쪽 절차 능력 쟁점일 건데, 단독으로 제3자 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무슨 절차가 됐건 단독으로 할수 없어요. 무조건 법정대리인 데리고 와야 됩니다. 미성년자 쟁점. 3번,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쟤네 체류하는 경우가 아니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 아니한 경우에, 무슨 무슨 경우 나왔네? 이건 뭐죠? 제외자입니다. 그러면 바로 결론에서 OX를 뭘 할지가 예측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외자인 경우는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허관리에 의해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거 맞죠? 그래서 얘 쟁점도 우리가 조문특강에서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린 질문 많이 나온다 했었습니다. 조문특강에서 정의해드렸었는데 제네자, 제네자 구분하시고요. 제네자는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 제외자는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자, 그 다음에 내국인, 외국인 구분하셔서요. 내국인은 한국 국적 가진 사람, 외국인은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 제네자, 제외자 쟁점이 되면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습니다. 5조, 5조. 그 다음에 PCT는 206조, 206조. 다 들어가요. 내국인, 외국인을 나누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25조 권리능력. 문제 푸실 때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라는 쟁점이 나오면 25조 문제인지 아닌지만 잡으세요. 25조 문제가 아니면 전혀 의미가 없는 전제 조건입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전제 조건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3번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국민이라도가 전혀 의미 없는 전제 조건이라고요. 그럼 이걸 지워버리는 능력들이 나중에 생기시게 됩니다. 지워버리고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가 아니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이 제외자인지 제내자인지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특허관리에 의해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맞는 거죠. 얘가 이쪽 5조 쟁점이었습니다. 4번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이나 국내 주소나 영업소를 가졌다는 게 이게 제네자는 소리네요. 제네자인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우리나라에서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게 뭐냐면 이게 25조 얘기입니다. 이게 25조 얘기인데 25조 가려면 제외자이면서 외국인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 보시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이게 제네자는 소리야. 제네자면서 외국인은 괜찮습니다. 제네자면 괜찮아요. 4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25조 쟁점 가려면 제외자면서 외국인이면서 플러스로 비동맹국까지 가야지. 비동맹국. 5번 제외자가 특허관리는 선임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무슨 무슨 경우 나오는데 5조 상황이네요. 5조 상황. 심사관은 기관을 정해서 보정을 명하여야 된다.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처분의 주체 문제인데 얘도 조문특강에서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주 기출되는 빈도가 높은 질문 제가 잡아드리면 보전명령이랑 보전명령 이 보전명령은 특허로 미납, 특허로 일부 납부 안 했을 때 심사관님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정명령은 조문특강에서 다 정리했었는데 특허청장님, 특허심판원장님, 그 다음에 심판장님, 심판장님이 하시는 게 141조예요. 그리고 보호전명령은 이건 특허로 일부 미납했을 텐데 이것은 특허청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심사관은 보호정명령, 심사관은 보호전명령 한다. 무조건 틀린 점입니다. 이게 처분의 주체 문제. 지금 심사관은 여기가 틀렸어요. 이게 만약에 추론이나 일반 절차였으면 특허청장님이고요. 심판 절차였으면 심판원장님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을 정해서 보정을 명하여야 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사실 얘는 보정명령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5조 2반은 반려사유입니다. 그 보정명령 한다는 것 자체도 틀렸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두 개가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잡아볼까요? 206조 2반은 뭐죠? 제외자가 PT 출연할 때 국내 단계에 진입할 때 PT 출연에서 파트 3 쟁점이죠? PT 출연하고 이게 파트 1 국제적으로 심사와 공개 진행하고 국제적으로 심사하는 게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그 다음에 공개하는 게 국제공개 파트 2
그 다음에 국내 단계 진입, 이걸 파트 3. 그리고 특례, 파트 4. 여기서 진입할 때, 제외자라 할지라도 특허관리는 없이 진입절차는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 특허관리는 선임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된다. 여긴 취하 사유로 갔었죠. 오케이. 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번.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여기 기간 파트 잠깐 정리해보면, 기본 강의나 조문 특강에서 다 잡았었는데, 계산, 연장, 추후 보완, 정지, 쟁점이었었어요. 1번, 심판 원장님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130 위조에 17일 때는 심판 청구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처분의 주체 문제입니다. 이거 조문특강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두 가지 좀 알아두세요. 처분의 주체에서. 하나가 거불심 법정기간 연장. 그 다음에 특허법원 소재기할 때 부가기간이라고 합니다. 부가기간 지정. 이쪽이랑 하나가 수계결정. 이쪽. 이거 기억나시나요? 얘 둘은 후속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전 절차 담당자가 업무를 진행한다. 전 절차 책임자가 처분한다. 이 쟁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얘는 기출문제에도 나왔었어요. 여기서 거저 결정했어요. 그럼 거저 결정을 송달하면 특허청 업무는 끝입니다. 근데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물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정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이거 수계 절차가 생겼을 때요두 업무는 아직 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절차 책임자가 담당해라. 그게 특허청장님이에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이 심판 원장님은 이가 아니라 특허청장님은입니다. 처분해 주신 문제. 그 다음에 동일한 쟁점이, 여기서 심결을 했고요. 심결을 송달을 했습니다. 그럼 특허 심판원 업무는 끝났습니다. 송달받는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그때 부가기간 지정과 그다음에 수계 업무, 이것은 아직 특허법원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절차 책임자 심판장님이 담당하십니다. 처분의 주체 문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쉬운 문제 많이 나와요. 법정기간 부가기간 지정하는 것과 수계결정, 이쪽 처분의 주체와 여기 뭐만 한번 잡고 심사관님이 처분의 주체 들어가는 거, 이거 틀린 질문하는 거, 이렇게 두개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2번, 심사관님이 정한 지정기간은
대표적인 게 거주를 통지했다는 응해주시 기간인데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맞습니다. 지정 기간은 청구 또는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법정 기간 같은 경우는 한 차례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한해서 횟수나 기간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지정 기간은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되 이해관계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 기간과 지정 기간의 연장 한계선 문제예요. 연장 한계선 문제. 법정 기간은 연장 가능한 한계가 정해져 있고요. 지정 기간은 이해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 뉘앙스 문제였습니다. 3번 심판장님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이고 구수심리 기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번 법정 기간은 132조 17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 기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거제결정 불복 심판입니다. 맞습니다. 법정 기간 다른 건 연장이 안 되고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지정 기간은 연장 대상에 제한이 없다. 맞습니다. 지정 기간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5번 법정 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나 지정 기간 당사의 청구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정 기간은 청구에 의해서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는 단축이 안 되고요. 3번 같은 게 대표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비교법적인 지문입니다. 이게 기출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문특강에서는 이런 식으로 비교법적으로만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잘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번 여기까지가 절차 총칙 문제였었고요. 5번은 거절 이유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그 혼자서 온라인 촬영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유난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참 힘드실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5번 선출원 또는 확대된 선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기도 우리 조문특강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던 비교법적인 내용을 지문화한 건데 저희가 조문특강에서도 선출원하고 확대된 선출원 표 그려서 비교했었죠. 1번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 등록 후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무슨 경우 나왔는데 결국 무효심결 확정됐다는 소리네요. 확대된 선출원 규정이 적용에 있어서 선출원 지위는 상실된다. 아닙니다. 선출원 지위는 그 특허권이 죽냐 안 죽냐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출원 공개가 됐냐 안 됐냐 등록 공고가 됐냐 안 됐냐만 중요한 겁니다. 1번 선원지인은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거저결정 확정, 기각신결 확정 되거나 특허권이 무효신결 확정 소급 무효요 후발적 무효 사유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여기 거저결정하고 기각신결은 36조 2항 제외하고 이렇게 되면 선원유지가 소멸됩니다. 당연히 여기도 뭐 36조 2항은 제외해야 될 거고요. 얘는 조문에 있고요. 36조 4항. 얘는 조문에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혹시 판례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이거 기억나시나요? 동일자의 동일인이 동일 발명 추후인데 전부 다 특허됐을 때
언어 하나가 무효신결 확정되면 나머지는 36조 2항 하자가 치유되고 언어 하나가 특허권 포기되면 나머지는 36조 2항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거기서 나온 판례예요. 언어 하나가 무효신결 확정되면 선언의 지위 소멸시켜버려서 나머지 36조 2항 하자 치유시켜버립니다. 이건 판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확선지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출원이 주권, 특허권이 주권 관심이 없습니다. 얘는 출원 공개 또는 등록 공고만 되면 무조건 나옵니다. 대비 그 다음에 1번에 굳이 무권리자란 말이 있죠. 무권리자 얘도 이거예요. 선언지는 무권리자 출원 같은 경우는 뭐가 됐건 선언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36조 5항. 여기 확선지는 그런 게 없어요. 무권리자 출원이고 자시고 출원공개 등록 공고만 되면 확선지는 나옵니다. 다만 발명자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확선지를 적용하지 않을 뿐이고 이게 쟁점이 좀 다릅니다. 선언지, 확선지. 2번 출원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출원자가 무효로 된 경우 아 이거 바로 0.5초만 나와야겠네. 출원이 무효되면 선원주의 없어집니다. 선출원 규정에 있어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3번 타인의 동의자 출원에 대해서는 확대된 선출원의 규정이 위배되지 않는다. 지금 타인하고 동일자 제가 두 개를 짬뽕 시켜놨는데 타인하고 동일자 선언지 같은 경우는 동일자 출원에 대해서도 거절료 때립니다. 그걸 협의제라는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긴 동일자 출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언지는 동일인 타인 다 적용합니다. 여긴 동일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발명자 출원이 같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확선지였어요. 타인에 대해서는 확선지 무조건 적용 안 하고 자시고 없죠. 동일인 때만 안 하는 거야. 근데 동일자에 대해서는 적용 안 하잖아. 그러니까 타인은 관심 없는 건데 동일자는 관심 있는 거죠. 동일자 출원에 대해서는 확선에 위배되지 않아요. 동일자 출원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타인은 아무 의미가 없는 전제 조건인 거고 제가 그냥 한번 혼란 가져보라고 집어넣은 거고 동일자 출원은 확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배되지 않는다. 이게 맞다고요. 3번 그 다음에 4번 선출원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선출원 지위는 청구에 기된 발명이 인정되므로 맞죠? 선언지는 청구 범위 발명의 선미나 도면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면 기재되지 않은 발명 선언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선언 지위는 청구 범위 확선 지위는 최명도 이게 전부 다 VS 조무특강에서도 다 했던 겁니다. 5번 확성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분할 출원의 선출원 지위는 분할 출원 때부터 인정된다. 이거 뭡니까? 출원의 소급표 예외. 출원의 소급표 예외. 분할 출원의 확성 지위는 출원의 소급표 예외로 들어갔었어요. 분할 출원 때부터 인정된다. 맞습니다. 5번 분할 출원의 선언 지위는 이거 출원일 소급표 들어가고요. 확선지는 출원일 소급표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분은 우리 기본 강의에서 했었습니다. 제3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명분은 기본 강의에서 했었습니다. 5번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번 여기는 절차 파트 3 절차 문제였습니다. 7번 1번
시행규칙 11조에 따른 반려유통제에 대해서는 보정으로서 하자 치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 심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웬만하면 다 허용되는데 반려사에만 수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새로운 고지가 발생한 경우는 51조에 따른 보정과 결정을 하지 않는다. 이거 맞죠? 보정각하라는 것은 쟁점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사유, 하나가 예고 통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단독으로 불복 못한다. 무조건 거저결정 불복 심판에서 거저결정과 함께만 불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추후 절차 진행됐을 때 번복 못한다. 그 중에서 사유쟁점이 스텝별로 나눠서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원스텝 보존각하 얘기가 나오려면 최후하고 재임사 청구란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최후 거절을 통지에 따른 보정, 재임사 청구 시 보정. 이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보정 승인입니다. 보정 승인. 그 다음에 스텝 2, 그 보정에서 40조 2항, 신규사항 추가, 40조 3항, 감지할명 빼박, 51조 1항, 새로운 거주료 발생. 그 다음에 스텝 3, 새로운 거주료 발생했어도 청구항 삭제에 따른 보정 제외. 단계별로 생각하시면 문제 풀기 쉽습니다. 1, 2, 3 단계별로. 거기서 스텝 3 쟁점이었어요. 청구항 삭제하면서 새로운 거주료가 발생한 경우는 보정각하하지 않는다. 저희가 조문특강에서 여기까지 했었는데 이거 보정각하하지 않으면 조문특강에서 뭐라고 그랬었죠? 보정각하하지 않으면 최후 거주를 통지하거나 직권 보정한다고 했습니다. 최후 거주를 통지하거나 직권 보정은 특허 결정합니다. 최후 거주를 통지하거나 직권 보정은 특허 결정. 최후 거주를 통지를 할지 직권 보정 특허 결정할지는 심사관님의 재량. 왜냐하면 직권 보정 여부가 심사관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거 조문특강에서 자세하게 했었습니다. 3번, 특허청장님이 국채출원에 대해서 195조 각호 중 어느 하나 위반을 이유로, 195조가 정확하게 뭔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시면 보전명령한 경우, 이 보전명령이 되어 있죠? 여기가 PCT 파트 1 쟁점인데, PCT 출원했을 때 수리관청에서 수리 업무하는 거, 이걸 방식 업무라고 하는데요. 그게 파트 1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방식 업무의 대표적인 게 보안명령과 보정명령이었습니다. 보안명령이 저건 발청 표지인 출원인 적격 언어, 발명인 설명, 청구 범위, PCT 표시, 지정국 지정, 출원인 성명 명칭. 그다음 보정명령이 반려 3조 197조 3항 방식 수수료. 발매 명칭, 요약서, 이건 미성년자, 대리인, 방식 수수료. 이렇게 쓰는데 지금 내용이 보정명령 쟁점입니다. 보정명령. 보안명령 같은 경우 지정기간을 주고 지정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나라 따지자면 반려 절차 같은 겁니다. 국채 출원 절차가 없어집니다. 약간 반려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취하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조문특강에서는 처음부터 한국 출원했을 때하고 방식 업무도 저희가 대비를 했었습니다. 이게 PCT 출원의 방식 업무고
얘를 한국에서 출원한 거와 대비를 하자면 여기가 절차 총칙, 한국 출원의 방식 업무죠. 절차 총칙 파트. 한국에서는 방식 업무가 반려 사유하고 보정 명령이 있습니다. 반려 통지 중요한 사유들 조문특강에서 다 정리했었습니다. 이제 암기하세요. 보정 명령 3조 6조 방식 수수료. 3조 6조 방식 수수료. 미성년자 특별 위임장 방식 수수료. 이거 주요 사유 이제 외우시고요. 여기서 지정 기간 내에 이거 아까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보안이나 보정 이런 게 안 돼요. 여기는 아예 수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꾸 나오는 거예요. 보안도 수정입니다. 보정도 수정이고요. 여기만 수정이 안 돼. 그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야. 수정 자체가 안 되고 여긴 이제 보정을 하지 않으면 여긴 반려, 여긴 무효 가능. 이걸 제가 기본 강의에서 재량권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사유가 경하기 때문에 재량권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취하가 굉장히 그 강한 조치야. 그 예하고 예하고 대비하시면 돼. 여기는 수리관청이 주관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재량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유가 경하지만 죽여야 됩니다. 예,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예,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이런 특이점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대비식으로 정리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조문특강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대비로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제3자의 심사청구한 후 출원인의 보정에서 청구부의 청구한 수가 증가한 경우, 이거 무슨 무슨 경우 나오는데 이것만으로 0.1초 만에 끝나야 됩니다. 0.1초 만에 끝나야 돼. 그 증가한 청구인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납부하지 않으면 뭐가 무효가 되죠? 보정이 무효로 됩니다. 이거 문제 두 개밖에 없습니다. 4번 문제 나오면 0.1초 만에 끝나셔야 돼. 4번. 얘는 하나가 증가한 청구항에 대한 심사청구료는 누가 납부하냐? 이게 하나 쟁점. 이거 누가 납부하죠? 이건 출원인이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출원인이 미납하면 뭐가 무효로 되냐? 이거 심사청구 절차가 무효되는 게 아니에요. 보정 절차가 무효됩니다. 쟁점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틀린 지문 잡아드리자면 제3자가 납부해야 된다 또는 심사청구인이 납부해야 된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에 심사청구 절차가 무효로 된다 이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무슨 경우 나오자마자 0.1초만에 문제 풀고 끝나셔야 됩니다. 5번. 심판 청구서의 보증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나 맞죠? 심판 절차의 절차 지연 방지로 해서 요지 변경이 안 됩니다. 135조 2항에 따른 권리범위 심판에서 135조 2항이 뭔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심판 청구서의 확인 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대해서 청구인이 자신의 실체를 실시 여기에 이제 체크하셔야 돼. 청구인이 자신의 실시한다는 게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이야. 그러니까 135조 1항이 적극적이고 2항이 소극적인데 1항이 뭐고 2항이 뭐고 이렇게 번호까지 외우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뒤에 보고 전제조건을 봐서 이게 소극인지 적극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자신이 실시라는 게 이게 소극적 권하기예요. 적적 권하기에서는 피청구인, 남이 실시하는 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달라 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된 발명의 설명서를 보정하는 것은 요지를 변경해도 허용된다? 틀렸습니다. 적적 권하기만 허용이 돼요. 소극적 권하기 이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국과 소국 나눠서
135조 1항이 적극적 권한이고 135조 2항이 속적 권한입니다. 얘 둘은 조문번호로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얘는 청구인이 배탁권자고요. 얘가 청구인이 확인 대상 발명 실시자입니다. 그래서 확인 대상 발명에 대해서 자신의 것이라고 표현하면 소극이고 확인 대상 발명에 대해서 타인의 것이라고 표현하면 적극이라고 구분하시면 돼요. 적극에서는 타인이, 그러니까 피청구인이죠.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발명과 확인 대상 발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심판청구서 보정, 이때 보정한다는 게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 보정하는 건데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를 심판청구서로 얘기합니다.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 보정 얼마든지 가능해. 요지 변경을 벗어나도. 근데 여기는 확인 대상 발명이 자기 거니까 자신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아니면 청구인이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실시 발명과 확인 대상 발명이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요지 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만 보정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얘를 잘 구분해서 외우시면 돼. 그럼 만약에 이 불일치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각하됩니다. 각하되지 않게 하려면 보정에서 일치로 바꿔야 되는데 적적은 보정하는 게 아무렇게나 보정해도 다 허용되고 소극적은 요지 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하고 이렇게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7번까지 각종 보정에 대해서 봤습니다. 마지막 9번만 보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9번. 사례형 문제인데 사례형 문제는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그 OX 문제집이 이번 주 안에 나올 겁니다. 이번 주 안에 나오면 거기 제가 조문형, 사례형, 판례형 문제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놨고 자신한테 약한 유형이 뭔지를 분석할 수 있게 확인하실 수 있게 나눠놨으니까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조문형은 무슨 무슨 경우, 무슨 무슨 면, 무슨 무슨 때 전제조건 잡고 뒤에서 OX 할 거 예상해서 빠르게 푸는 연습하시면 되고요. 판례형은 오히려 쉽습니다. 판례형은 우리가 판례 강의에서 배웠던 판례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사례형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사례형만 약하신 분들은 그림 몇 번만 연습하시면 되니까 사례형을 표시된 OX 문제 중에서 발췌해서 그 부분만 연습해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연구원 갑은 자동차에 관한 발명은 2016년 5월 10일 미국에서 논문 발표, 논문 발표라는 게 보통 공개행위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개를 했고요. 이후 갑은 2010년 3월 10일 미국에 특허 출원하고 행위별로 따로따로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실 때에는 사람별, 지금은 갑만 나와서 사람이 한 명이긴 한데 사람별, 그 다음에 행위별, 공개행위 따로, 출원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갑은 미국에서 2017년 3월 10일 자동차 발명을 출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미국 출원을 기초로 주요 구조하면서 2018년 2월 10일 한국에 출원했습니다. 주야구주하면서
항구에서 출원. 이해가는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모든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을 한다. 공휴일로 들어가면은 14주 문제 되는 겁니다.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만료한다. 그 문제인데 그 문제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 문제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 기업 갑은 미국 출원이 2017년 3월 10일부터 1년 이내 한국에 출원했으므로 이거 1년 계산해 보면 연 계산은 굉장히 쉽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1만 더하면 됩니다. 2018년 3월 10일 1년 이내 맞네요.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회 구조에 의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거기 다른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 파트 3 절차 쟁점에서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주체기관 서면 효과. 그 다음에 우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 동맹국에서 협의한 거다 보니까 주체기관 서면 외에 추가적인 요건들이 있어요. 그게 기초 출원 요건이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간 요건을 만족한다면 이게 1년 아닙니까? 다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이 얘기예요. 이거 서면 주체 기초 출원 요건을 다 만족하면 이 소리야. 그 제가 조문 특강 할 때 절차들 중에서 이것은 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간하고 서면이 중요합니다. 정리해 드렸었는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기간만 중요하다고 한 것은 나머지는 만족한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걔네들은 제가 포인트를 기간으로 잡아드렸었는데 이거 말 나온 김에 좀 잡아볼까요? 조약구조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먼저 조약의 효력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조약 당사국 국민 또는 조약 당사국 제네자. 이게 조약의 효력을 받는 사람. 그러면서 기초출원 출원인 또는 우선권 주장 승계인. 이게 주체 요건이었고 기간은 1년. 서면은 이거 얘는 근데 서면 문제도 시험지 많이 나온다 했었습니다. 서면은 출원 시 출원서에 취지 국가명 연월일 쓰고요.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 증명서류. 이 증명서류는 빳빳한 A4든가 또는 출원번호 접근포동번호로 내던가. 그 다음에 기초출원 요건은 어떻게 됐었죠? 최선성, 정규성, 특허실용신한 등. 그 나라에서 최초 출원일 것. 다만 그 나라에서 최초 출원이 아니어도 예외적인 상황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규성. 그 나라에서 반려되지 않았을 것. 조약우주 말 나온 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기억 문제 맞았었고 그 다음에 니은. 갑이 조약우주를 하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 3조 의한 공지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6년 5월 10일부터 1년 이내 출원해야 된다. 조회구조를 안 했으면 공지예외는 만약에 이거 하면서 공지예외 할 거면요. 공지예외도 12개월 이내 출원해야 되는데 그게 여기서부터죠. 12개월하고 1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1 더하면 되니까 2017년 5월 10일까지 출원했어야 돼. 니은도 맞네요. 조회구조하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 3조에 의한 공지에 적용받으려면 2016년 5월 10일부터 1년 내에 출원했어야 된다. 이것도 맞고요. 디귿. 갑이 조회구조한 경우 조회구조와 공지에 모두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7년 3월 10일부터 1년 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거 2차 시험에도 나왔거든요. 54조와 30조를 둘 다 만족하려면
30주 만족할 수 있는 시기적 요건이 더 빠르죠. 그럼 이날에 다 해놨어야 돼. 출원이 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30주도 만족하면서 54주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디귿이 틀렸습니다. 아, 얘가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했었고 조문특 강의에서도 했었는데 얘만 이제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에이 공개하고 A를 기초 추론하고 A를 조약 구조 했을 때 그러면서 30조 하는 경우와 A를 공개하고 A를 선추론하고 AB를 국내 우주 했을 때 공지에 의하는 경우 이때 55 우주의 효력, 54 우주의 효력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예요. 55에서는 30조, 12개월이나 출원할 거에 대해서도 우선율 효과를 줍니다. 선출원 자체가 12개월 이내 출원했으면 우주 출원하면서 30조가 가능합니다. 근데 조약 우주는 그게 인정되지 않아요. 조약 우주는 한국 출원일 자체가 12개월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대비했던 문제. 다시 올라가면 만약에 이게 조약 우주가 아니라 국내 우주였으면 이 출원은 선출원 자체가 12개월 이내에 출원됐기 때문에 30조도 가능할 수 있었는데 조약 우주다 보니까 이 출원은 30조가 안 돼요. 그거 구분하는 문제. 요 문제였습니다. 잠깐만 끊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